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장은 또 한 번 크게 하락했습니다. 일단 국채금리에 대한 우려를 파월 삼촌이 조금 잠재워줄 줄 알았더니 네. 이 삼촌의 발언에 오히려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시장은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았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이제는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 미국장을 한 번씩 판단해달라라고 말씀드릴 때마다 요즘 들어서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서 좀 기분이 좋지 않네요. 네, 맞습니다. 3대 지수 오늘 다시 크게 좀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더 많이 떨어졌었는데 장중에 그나마 하락폭을 다소 진정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S&P 500과 다우지수는 1% 좀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은 오늘 뭐 2%, 3% 가까이 하락을 하다가요. 2% 조금 넘는 하락으로 마감됐고요. 러셀 2000이 한때 잘 나갔었는데 러셀 2000도 오늘 2.7%의 하락폭을 늘렸습니다. 오늘 보면 금값은 뭐 1700달러 언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오늘 또다시 유가가 또 급등하면서요. 오늘 보면 에너지 주식만이 오늘 11개 섹터에서 거의 유일하게 상승한 섹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나스닥 잠깐 말씀하셨는데 나스닥은 이제 아직 그 사실 조정이라고 말해도 되지만 조정과 약세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서 우리나라로 인용하는데 직전 고점 대비요. 10% 하락했을 경우에 일단 조정이죠. 우리가 조정이라는 커렉션이란 말을 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오늘 10%까지는 안 갔고요. 9% 언저리 예, 좀 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나스닥 100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나스닥 100은 우리 시청자분들 흔히 얘기해서 QQQ라고 아마 아시면 많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에서도 최상위에 있는 100개를 뽑은 것들인데 이게 뭐 대표적인 어떤 ETF라는 거라서 많은 분들 아실 텐데 이것도 지금 한 9% 조금 넘나드는 고언절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제롬 파월 의장의 얘기가 오늘 이제 시장에 분명히 핫 이슈가 됐었는데 사실 제롬 파월 의장의 보통 때 스탠스랑 똑같습니다. 다만 실제로 한마디가 더 들어간 거죠. 이렇게 지금 경제활동 재개하면서 물가 상승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정도가 나왔고요. 그럼 이제 거기까지 하면 뭐 합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돈을 더 푼다거나 아니면 소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뭐 아퍼레이션 트위스트란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그런 이제 10년짜리 금리, 이제 단기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새로운 이런 현상만 얘기하고 이거 이 주시장의 하락이나 대해서 멘트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다소 실망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다만 큰 틀에서 보면 현행의 어떤 통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얘기고요. 최근에 인플레이션 현상은 좀 일시적인 거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꾸준하게 올라가지 않겠지만 이분도 오늘 얘기한 거가 약간 속도 좀 빠르게 좀 올라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인정 뭐 인지하고 있다라는 정도 알고 있다라는 네. 정도거든요. 사실 모를 수는 없죠. 우리도 다 아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고 일단 이해할 수도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핵심은 그래서 그 so what이잖아요. 그래서 네. 뭘 해야 돼 갖고 이거 시장을 안정시키고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뭔가를 얘기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여튼 금리 자체를 보면 1.5% 이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리시피 올 한 해 방향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제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서 사람들이 으쌰으쌰해서 나가서 일도 하고 놀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다면 그런 경제활동 재개가 한 축이 되겠고요. 또 한 축은 그러다 보니 닭이 먼저인지 계란인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돈은 많이 풀고 이번에도 보면 뭐 1.9조 달러가 됐건 그다음에 더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인프라 투자만 하더라도 3조 달러, 4조 달러 또 얘기가 나오니 돈이 많이 풀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은 누가 뭐라도 아는 거죠. 금리는 완만하게나마 올라가는 그런 두 축으로 좀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변동성 지수라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얘기하고요. 실제로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포지수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게 한 2주 전에 이제 20포인트를 잠깐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희망이 있었는데 이게 다시 6주 만에 또 최고치까지 올라가는 모습, 28포인트, 29포인트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만 보시면 오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생각보다 조금 적게 나와서 그나마 안정됐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보면 에너지 섹터만 오늘 강했는데요. 이건 오늘 유가 4~5%가 급등했습니다. 오페크에서 이제 4월 말까지 그 감산을 소위 연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논의를 하면서
유가가 좀 올라간 모습이 되겠고요. 주가를 뭐 특징적으로 보면 애플이 뭐 계속 내렸다는 거죠. 애플은 이제 공식적으로 약세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져 있습니다. 고점 대비하여 15-20%까지 떨어졌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도 5% 떨어졌고요. 페이스북과 오늘 그 상대적 페이스북, 구글 같은 건 좀 강보합으로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변했지만 대부분의 소위 빅테크라는 것들,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계속 흘러내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애플, 테슬라, 뭐 그리고 페이스북 등이 최근 들어서 크게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빅테크의 하락이 깊어지면서 투자자들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저점일 때 우리가 저점 매수에 나서야 되는 건지 아니면 빅테크가 조금 더 세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건지 다양한 의견들 좀 들어보고 싶은데 월가에서는 관련해서 어떤 의견들을 내놓고 있을까요? 그 늘 말씀드린 시장은 왜 거래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좋다는 사람도 있고 아주 더 떨어진다는 사람 파는 거고 아니면 좀 좋다는 사람은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거래가 되는 이유, 주식시장의 존재 이유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큰일 났다는 사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오늘도 보면 뭐 10% 이제 약세 국면은 진입이 불가피하다. 애플이 이런 게 떨어지는 거 봐라. 이거 다 떨어질 거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왜 이렇게 안 나오나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딱 루비니 교수가 딱 인터뷰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비트코인도 얘기하지만 이건 진짜 시장이 말도 안 되는 경제라는 거죠. 네. 그 적극적으로 이거가 연준에서의 돈의 힘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이건 허상이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루비니 교수 같은 사람. 그래서 뭐 다양한 시각이 있다 얘기해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 투자분들은 본인만의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가셔야 됩니다. 누가 맞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셔야 되겠는데요. 오늘 상대적으로 좀 주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오늘은 좀 이런 기회를, 이런 주식, 이런 시장은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입니다. 저는 자주 인용하는 분이고요. 하여튼 기술 쪽에, 테크 주식에서는 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인데요. 최근에 주가락을 아주 단순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밸리에이션이 높다는 얘기도 다들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이 또 돈 올랐으니까 버블에 대한 우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잖게 얘기하는 사람 로테이션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 거죠. 성장주에서 가치주, 기술주에서 뭐 다른 것들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리고 금리 상승,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야 되냐? 경제활동 재개주에 맞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쉽게 해서 기술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멘붕이 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 얘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디지털 전환이라는 그 시대적 정신은 그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클라우드가 됐건 보안이 됐건 이커머스가 됐건 5G 그런 기업들의 성장이 이제 막 시작했고 이런 것들 앞으로 수년간 쭉 이어질 거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상으로 복귀되면 사람들이 집에 가서 집에서 일하고 카페에서 일하던 사람들 사실 카페에서도 일 못했죠. 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다시 직장으로 가겠냐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30에서 40%는 앞으로도 어떤 형태로든 소위 회사에서 아니라 바깥에서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보면 JP모건에서 지금 인력 조사를 다시 하고 있는데요. 월가의 큰 빌딩이 한 두 개를 쓰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절반 정도를 비울 거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계속해서 재택으로 많이 가는 거가 시대적 흐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거기에 하나 더 얹어서 만약에 오피스들을 다 비우게 되면 네. 우리가 기존에 이제 미국 주식 따라하기에서 리츠 같은 거 봤었잖아요. 그럼 오히려 좋은, 리츠는 좀 그게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리츠는 모든 것에 다 포함된 리츠가 있겠지만 물건이 중요하잖아요. 네. 물건이 어떤 그러니까 부동산 하시더라도 어떤 물건이 중요하잖아요. 그냥 부동산에 예를 들어서 김포의 상가 지역이 좋다. 이것만은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포에서도 어떤 거냐 하는 거잖아요. 카페촌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래서 모텔촌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공장지들하고 다 다르잖아요. 아주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그래서 대도시에 상업용 리츠 있죠. 네. 상업용 리츠는 아주 재미가 없습니다. 아. 다만 작년보다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좀 있어요. 특히 작년에 안 좋았던 것은 대도시에 콘도 있죠, 콘도. 주거용 리츠가 완전히 안 좋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질문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2월 달에요. 맨하탄 있죠, 뉴욕 안에 콘도 있죠, 콘도. 콘도 거래가 전년 동 작년에 완전히 안 좋았잖아요. 네. 그때 대비 80%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다시 이제 돌아오는 흐름들이 그런 거죠.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건가요? 그런 것들이 조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그 리츠는 특히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물건 분석을 잘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여하튼 그래서 이 사람 얘기는 이래서 그러면 팡 주식뿐만 아니라요. 뭐 도큐사인이 됐건
그리고 팔로알토라는 대표적인 역시 보안 관련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뉘앙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올해요. 올해 최소한 25%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얘기를 정확히 그대로 표현하면 못 사기 전에 빨리 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1월, 2월, 3월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올해는 아직 9개월이 더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쭉 흐름을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오늘의 또 다른 특징주를 살펴볼 텐데 뭐 이런 약세장 속에서도 선방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도 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팔란티어도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스노우플레이크나 팔란티어 같은 것이 이제 작년 하반기 4분기에 상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자가 됐던 거죠. 이제 관심을 많았던 거죠. 다만 이제 여전히 이것들이 이들 기업이 확고한 어떤 그 이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느냐. 기존의 시각으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너무 그 고밸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적자 기업들이기 때문에. 여튼 스노우플레이크는 적자가요. 작년에 두 배가 났습니다. 지금요. 두 배가 났죠. 예, 두 배가 났지만 매출이요. 전망에 1.8억 달러 예상됐었는데 지금 1.9억 달러가 났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좋았다는 거거든요. 매출이. 왜냐하면 적자 회사니까 매출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주가 좀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요. 도이치방크에서는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오히려 270에서 300으로 올려놨습니다. 엑슨모빌은 유가도 많이 올라왔지만 사실 엑슨모빌 같은 주식이 없거든요. 최근에. 작년에 그 어려운 와중에서 배당을 계속 줬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CEO가 당사에 자기네 회사의 배당 정책은 확고하다. 주주 친화 정책 또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유가도 올라가고 배당도 계속 준다니까 안 올라가는 게 좀 이상하죠. 아마 지금도 아마 5% 정도, 6% 정도의 배당 수익률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그 정도가 나올 겁니다. 플래닛 피트니스는 코인에서 매수해서 중립으로 투자금 후가 하향했거든요. 오늘 주가가 뭐 떨어졌고 이런 게 대표적인 것들이죠. 여전히 그런 재택 그런 관련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재미가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되겠고요. 나벨 테크놀로지도 뭐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매출이 차지될 거라고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지금 오늘요. 그러다 보니 주가가 11%로 오늘 급락했네요. 네, 여러 가지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도 우리가 그간 주목했던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 역시나 뭐 연일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시해 나가다가 최근 들어서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의견도 살펴볼 수 있을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의 방향성이나 이런 걸 뭐 저희가 말씀드릴 입장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는 건 분명하다.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법인 같은 경우 금융기관들도 한두 명씩 아니면 처음에 한두 명을 시작하지만 조금씩 더 늘어나죠. 뭐냐면 어떤 자산의 일부로서 비트코인을 채우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경고하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지금 제너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사기꾼들이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믿을 수 없고 머니런더링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 세탁. 미국이나 서양에서 돈 세탁하면 이거 진짜 30년 큰짓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범죄인데 그에 대해서 많이 쓰이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SEC에서도 한번 또 얘기했습니다. 지금 너희들 규정대로 이거 제대로 안 하고 확실하게 안 하면 완전 셧다운 시킨다고 경고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주장이 있는 반면에 무슨 소리냐 조금씩 이것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그림 하나 소개해드리겠는데 이거는 이 그림은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그림은 비트코인 가격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골드의 가격을 금액 가격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쪽 시장에 자산이 얼마만큼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랑 상관없이 가격이랑 상관없이 그거에 놀리는 건데요. 파란색이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있습니다. 이게 자산 운영사가 하나 있어요, 지금요. 그걸 이제 캐시우드 좀 갖고 있다는 건데 네. 그쪽으로 자산이 계속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반면에 금에 대해서는 조금씩 빠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물론 가격과 상관없이 그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거의 관심 있는 것이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까지는 팩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 시장의 관심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흥미로운 ETF가 새롭게 출시가 됐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거래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 뭐 어젯밤에 이제 처음 시작됐고요. 이제 미국 시간 이제 목요일 날 아침부터 이제 거래가 시행됐습니다. 이름 자체가 버즈입니다. BUGG. 네. 사실 이게 한 4년 전에 있다가 큰 인기를 못 끌어갖고 상장이 폐지했다가 다시 한번 시도하는 것인데요. 부활한. 네. 네. 그 제목 자체가 이겁니다. 베넥이라서 하는 건 운영사가 되겠는데 소셜 센티먼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흐름, 사회적인 어떤 투자 심리, 사회적인 심리인데요. 딱 그림에서 뭐 보여주겠는데요. 18개 매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포춘도 있고, 잭스라는 것도 있고, 야후도 있고, CNN도 있고요. 베런스도 있고, 뭐 비즈니스 인사이더도 있고, 로이터, 더 스트리트, 나스닥, 시킹 알파 등등 해갖고 모니터까지 해서 최소한 18개 매체를 365일 24시간, 흔히 얘기해서 이거를 AI, 인공지능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떤 글이 어떤 것이 나온지를 하는, 당연히 좋은 걸 찾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버징을 하는 걸 한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좋은 것들 나온 거를 사는 거예요.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걸 한 달에 하면서 이걸 추적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만든 지수가 있어요. 지수가 워낙은. 워낙 지수를 계속 발표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 보여드리면 이게 지수인가 지수. 이거 예전부터 있던 건데 작년 1년 동안에 위는 이 버즈란 인덱스라는 거죠. 정확한 걸 보면 버즈 차세대 AI 미국 투자 심리 리더들 인덱스. 말이 깁니다. 하여튼 쉽게 해서 버즈 인덱스라는 건데요. 이것이 1년 동안의 흐름이 되겠고요. 아래는 S&P 500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1년 동안 수익률이 80%가 났습니다. 이 지수가요. 그리고 S&P 500은 25.4%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고 고대를 추정하는 ETF가 새로 나온 겁니다. 사실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건데 요즘 핫하잖아요. 레디터 핫하고 뭐. 그렇죠. 예. 근데 이걸 또 만든 사람이 또 재밌는 사람인데 뭐 나중에 좀 얘기해 드리겠고요. 여하튼 이걸 AI를 알고리즘에서 만든 걸 갖고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이 중에서도 아주 작은 걸 안 합니다. 조그만 건 뭐 사람들이 떠든 건 캐치를 안 하고요. 50억 달러 이상 기업의 75개를 지금 기업으로 선정해서 산다는 건데요. 여튼 이게 버즈란 게 새로 생겼는데 오늘 다 분위기 안 좋아서 오늘 4-5% 시초가보다 내렸을 겁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 혹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를 보면 테마주만 모은 거죠. 테마인데 그냥 이상한 테마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기사도 있고 좋은 실적 위주로 막 좋은 얘기 많이 나오는 것들을 모아 ETF다. 흥미로운 관심을 가질 것 같네요. 네, AI가 분석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믿음이 가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부활하게 된 버즈 ETF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로 돌아오겠습니다.